특별검사가 제 다른 기관이 제기한 공소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이게 헌법적으로 인용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현재로서는 공소권이 검찰에게 있는데 특별검사 쪽을 임명하시는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검사가 검찰이나 군검찰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법률이 헌법적으로 맞는 법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2호권 행사 자체가 마치 의회에서 적법한 권한 내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제2호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위반의 성격이 강한 조항들 그다음에 행정부의 재량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조항 법률안들 이런 것 대통령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겠지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넘겨보세요. 자, 처분적 법률안은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이죠. 네.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현재 정부에 있죠. 네. 예. 정부 동의 없는 예산의 증액은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안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계 학계에서는 넘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국민 25만 명 공약 위헌 논란 확산되면서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위헌 논란이 있다. 이건 헌법 위반이라까지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와 같이 전 국민 25만 원 살포하겠다는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인데 이 제2호권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25만 원법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제2호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보다는 많이 답변이 발전했는데 그래도 역시 잘 피해 나가시네요. 제2호권 행사 이것은 의회의 다수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전적 예방 조치다.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유일한 사전 예방적 조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2호권 행사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2호권을 많이 행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한 것이지 마치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률안을 대통령이 제2호권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그 법률과 관련된 위헌적 사항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